입자계 일체들이 실제로 개별 입자의 길이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뮬레이션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자 간의 인터랙션 포스, 파티클 간의 지금 서로 기본적으로 어트랙티브한 포스를 주지 않고 그냥 고려하지 않고요. 리펄션 어트랙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자의 힘만 줘서 유체역학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본 겁니다. 사실은 두 개가 다가간 다음에 서로 충돌한 다음에 멈춰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입자가 움직이면 뭐 이게 브라우니안 폴스에 의하건 유체역학적인 힘에 의하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이 주위 유체에 영향을 주죠. 주위 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체는 그 옆에 있는 입자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입자의 움직임이 주위에 있는 입자에 영향을 미쳐요. 유체역학적으로 이거를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입자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 때문에 주위 유체가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이 또 옆에 있는 유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입자가 가까이 힘을 받아 다가가지만 서로 뭉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때 주위에 속도장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그 입자가 다가가면서 점점 요 사이에 있던 유체들이 이 다가오는 힘을 느끼니까 일로 빠져나가는 그런 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단지 두 입자에 지금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힘만 가한 건데, 다른 뭐 인터랙션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도 유체학적으로는 주위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꾸엣 플로우, 심플 시어 플로우가 있을 때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가운데 부분은 뭉친 애들이 돌고 가는 거죠. 이게 시어 포스도 받지만 또 입자 자체가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크까지 받으면서 주위 입자랑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 색깔은 스트레스 레벨입니다. 빨간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인데요. 파티클 사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보여드리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입자 이동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지금 파티클이 가령 마이크론 사이즈라 그러면은 그 마이크론 단위의 길이 스케일 안에서 유동장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전혀 균일하지 않죠. 입자도 누구는 혼자 있고 누구는 뭉쳐 있고 하는 양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전혀 유니폼하지 않고 또 미디움도 로컬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넌 유니폼한 이게 입자계 유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럭처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혼자 있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는 몇개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만나서 합쳐졌다가 또 셔플스에서 깨지기도 하고 서로 심하게 상호작용하고 또 붙었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랭스케일이 커지면서 확대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복잡성이 확대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계 이변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런 헤테로지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랭스 스케일에서 또 랭스 스케일의 디펜던스가 있다는 얘기는 타임 스케일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그 시간과 공간 단위에서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게 입자계의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반영이 돼서 아까 봤던 그 복잡한 기기묘묘한 복잡한 리얼로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드스피어 서스펜전에 오실레이션을 준 겁니다. 볼륨 프랙션이 지금 0.75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인이 왼쪽 거는 0.01, 오른쪽 거는 0.2. 왼쪽은 스트레스 시그널이, 이 검은색이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스트레스 시그널이 계속 사인파와 같으니까 점선은 스트레인 시그널이고요. 스트레인을 사인파로 줬을 때 위상차가 있고 그다음에 사인파가 형성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G 프라임도 구하고 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는 그 스트레스 계형이 더 이상 사이누소이달하지 않죠. 그래서 비선형 거동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입자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그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 변화들이 이렇게 사인파에서 많이 왜곡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입자들이 다 서로 거의 대부분 프리 파티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입자들은 3차원 공간 하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심플 시어 플로어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형성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그 플로어에 의해서 입자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입자가 어트랙션, 리펄션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크하게 업트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콜로이드 젤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걔네들이 시어 포스를 받으면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는지 지금 뭐 요거 자체로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이미지 동영상과 함께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플로우 하에서 깨지고 또 다시 뭉치고 그런 과정에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